개미가 킥보드 가져가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저희 회사 그 부장님 거 빌려오려고 했어요. 회사에 있어가지고 빠꾸났더라고요. 보니까 또 빠꾸났더라고요. 킥보드에? 네. 앞만 봐도 바퀴가 그 타이어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. 아 개미랑 만수부는 쫙 깊이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그 앞에서만 놀았어요. 그래. 근데 이제 주목소라의 특징이 여기 오는 애들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깊은 데 없어. 다 연 안에 있어. 진입 초입에 물이 깊고 탁하니까 애들 위에 그 뻘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깊은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 안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먼저 들어가거든. 그러니까 바깥을 안 보는 거 아예. 마취업을 많이 흘리고 갔더라고. 개미하고 만수를 뒤따라갔는데 많이 흘리고 갔더라고. 개미가 이거 족각등 두 개 달고 킥보드 타고 나오다가 킥보드 족각등이 뒤집어졌어. 저기서부터 소라 다 흘렸어. 다 흘렸어? 꼬였어. 야 꼬였다 줄. 그 체인 바꾸라니까 밧줄로. 아 진짜요? 어. 몇 번 얘기해 밧줄로 바꾸라고. 원래 동경이가 제가 다녀보니까요 손이 많이 가요. 손이 많이 가지는. 오늘 여기 환자 한 명 더 있어요. 네? 환자 다 데리고 다녀요. 장어 인증샷 찍을 때도 들어줘 잡아줘야 되고. 아 그래? 여기 한 명 끝까지 갈 것 같아. 한 명 끝까지 걸어갈 것 같아. 그냥 저 백해서 다시 저 잡을게요. 고민되는데 지금 나도. 그지? 그냥 일단은 여기 도착한 순으로 타는 겁니까 이거? 그럼. 이게 나 이거 1등했는데 이게 일단 끌고 나올 때도 문제예요. 그래 끌고 나올 때도 문제야 지금. 저희 그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게요. 그래 일단 딱 감아서 내려오고 킥보드를 제일 나중에 갖고 올 사람이 누가 갖고 올지 미리 정해야 돼 순번을. 자 일단은 백팀장하고 나는 안 들어갈게. 환자 갖고 올래니까 영 고민된다. 일단 그렇게 맞지? 백팀장은 나 일단 안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. 안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? 우리 이쪽에서 있을게. 여기도 안 오신다고요? 그래? 네. 그러면 쟤 다시 백 해야 되잖아. 가면 더 빠르죠. 아, 저 너무 멀어가지고. 그지, 좀 멀긴 하지? 네. 그니까 두 대 갖고 왔다, 여섯 명이 왔다 하기에는 좀 빡센 것 같기도 하고. 그냥, 여기서 좀, 다 잡을 것 같아. 아니면 그냥 슬슬 다 걸어가시든가요? 그래, 아이, 가봐요. 가서. 한 시간이면, 지금 한 시간. 한 시간이면 가지. 한 시간이면 이제 물 들어와, 이게. 예, 네, 그러니까. 가가지고 빡세게 돌아다니면. 만통을 채울 수 있어, 거기 가면은. 만통 쳐도 문제가 끌고 나올 때가 문제인데 일단 킥보드 있는 사람한테 족 같은 거 다 달아서 걸어와야 돼. 아직 보이지도 않으니까. 근데 아까 그게 5분이면 온다 그랬는데. 멀지 저기는. 아 지점을 직접 끌고 나왔어요. 저 여기 살 거면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잖아요? 왜 자꾸 저쪽까지 가야 되죠? 여기서 할 거면 여기서. 아니 근데 제 어차피 킥보드 끌고 왔으니까 네. 처음부터 끌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됐는데 또 저까지 갔는데 또. 어차피 끌고 와야 돼요 근데. 그러니까. 칼이 여기 있어가지고. 뭔 칼? 여기 장비 잡으려고. 요거 치고 이제 가세요. 저기 한 대 온다. 일단 가. 일단 가. 일단 만나고 나서 결정하자. 결정하더라도 우린 여기까지 갔다가 후진하면 되니까 만나고 나서. 저기 돌섬도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. 아직 못 들어가. 마 같으면 진짜 가고 싶은데 어디는 없어요. 사람이 엄청 많죠. 오늘 사람이 없잖아. 사람 없잖아 지금. 오늘 사람이 안 들어갔잖아. 지금 들어가면 있어. 그래서 소라도 그냥 오늘 갔다가 오늘 그래 거기 공부도 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서 가고 있어.
운동도 해야 되니까. 자,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고 가자. 저 버리고 먼저 가시지 그랬어요. 아이씨, 너 때문에 그런가 지금 네가 안 오니까. 제 나름대로 또 나름 또 저기 뭐 신경 쓴다고 또 킥보드까지 갖고 왔는데. 옥살집사 인사 아니요? 없어요? 네. 왜요? 아, 그거 아닌 드세요? 네, 괜찮아요. 그거 애들 자전건데? 어? 여기가 손에 계속 붙어있어요. 저기 차 아니야? 옥살육사? 왜 근데? 그러니까 왜요? 우리 집에 그냥 가져가. 킥보드 타고 나오는데 저 점프하기 전에 킥보드가 멈추기 전에 커플 둘이 코라를 맞춰 쳤더라고. 그 뭐지? 그 접시망. 어. 접시망에다가 여자가 만통을 만 채로 치웠는데 남자가 그걸 두 개를 들고 가더라고요. 어. 저 친구 아니야 혹시? 불쌍하더라. 어? 저 친구 아니야? 저 친구 같은데? 여자는 그냥 셋째 두 개 들고 가고 남자는 양쪽으로 접시망 두 개 들고. 저기 킥보드 온다. 욕심이 부르는 화다. 맞는 것 같다. 아, 이렇게 들고 왔구나. 지금 애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 힘들다고 그냥 저기 봐 가까운 데서 하자고 지금 의견이 그러니까. 어? 근데 지금 어떤지 갔잖아. 그러니까 어떡할래? 한 명 타고 갈래? 아니면 혼자 가서 제 올 때는 그러니까 나올 때 누가 들고 올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. 혼자 못 갖고 오니까 어차피. 어떤 거예요? 이거 두 개니까 한 명씩 자기. 나올 때? 여기 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세 명 할까요?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세 명은 뭐예요? 세 명 해야지 이게 짝이 맞지. 어차피 가지고 왔으니까. 한 명 타고 가야 되니까. 아니 뭐 암치하고 생각하겠습니다.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뭐. 그러니까. 마음은 다시 가고 싶지만. 이미 늦었어. 야 빨리 타 너. 순서대로. 아유.